영국이 코로나 공존을 위해 방역 규제 전면 해제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종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백신 접종률과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기대를 걸겠다는 건데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은 여전히 수만 명씩 발생해 시기상조 우려가 나옵니다. 김수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고 도심 곳곳엔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영국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 힘입어 코로나 방역 규제를 사실상 전면 해제하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방역 규제가 아닌 개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택할 것을 강조한 겁니다. We need our freedoms and there's so many other things that could happen in the world and if they make coronavirus issue even bigger than it is. We just got to learn to live with it because there's just going to be different strains of it all the time, isn't there? You're never going to eradicate it. 문제는 영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주류 바이러스로 확산하면서 감염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역 규제가 사실상 전면 해제된 뒤로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은 여전히 수만 명에 이릅니다. 일부 시민들은 방역 규제를 해제한 것이 섣불렀다며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I think it's too early. I think the cases are rising, obviously, and I think it's dangerous to do that. So, yeah, I think from my perspective, I will continue to keep my mask on when I can and just keep social distancing. 영국 의학협회 찬드 나구폴 회장도 정부의 방역 규제 해제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긴급 입장을 발표하는 등 의료계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주변 분들이 우려를 좀 하지요. 지금 그 코로나 감염 증가로 인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지금 그 델타 변종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감염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이걸 한 템포 늦춰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신규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 정부는 오는 9월부터 3차 백신 접종인 부스터샷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필수 업종 종사자는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매일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면제해 부족한 일손을 보완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힘입어 코로나 공존에 나서겠다는 영국. 델타 변이 확산 등 변수 상황에 코로나와의 공존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세계 각국이 영국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World 김수정입니다.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 10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가 홍수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통신망이 끊긴 지역도 많아 피해 규모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고 코로나 확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 현장에 김지선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유례 없는 홍수 피해로 사망자만 100명이 넘게 발생한 독일 라인란트팔주주 아르바일러 지역. 대홍수 사태가 난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마을은 여전히 진흙투성이에 쓰레기 더미에 뒤덮여 있습니다. 침수된 살림살이들을 집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재민들은 처참한 상황에 말을 잃었습니다. Also ich bin selber betroffen, musste die Wohnung wechseln, direkt am Fluss. Und da ist natürlich dementsprechend die Situation verheerend immer noch. 폭우와 홍수가 휩쓸고 간 인근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Ich glaube, da wollen wir ja nicht. Wenn man alles verliert. Ich weiß es auch nicht. It is so schlimm, it is so traurig. 한인들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인란트 팔주주에 계신 여러 교민 가구들이 침수 피해를 입어서 물빼기와 잔해 더미 치우기 등 힘겨운 작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 피해 가구에 대하여 공간 직원들이 급하되어 당장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지만 이분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범람한 물이 잦아들어 수위가 낮아진 강 주변에서는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군경과 소방관, 자원봉사자들이 온몸이 진흙범벅이 된 채 복구 작업에 매달리고 있지만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척이 더뎌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와 통신망이 끊기면서 복구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고 정확한 실종자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홍수의 원인을 기후위기로 꼽고 있지만 독일 야권과 언론에서는 연방정부의 총체적 대응 실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5천억 원이 넘는 피해 복구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지만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져 복구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 전망입니다. 여기에 독일 내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어 코로나 감염 급증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이번 홍수 피해 지역에서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전문가들도 폐수처리장 등 여러 기반시설이 무너지면서 각종 질병은 물론 이재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놓인 만큼 긴급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 아르바일러에서 YTN 월드 김지선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확산이 거센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접종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을 학기를 앞둔 대학가도 백신 의무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최은미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백신 접종자가 급감하면서 접종률 정체 상태에 놓였습니다. 충분한 백신을 가지고도 접종률이 오르지 않는 데에는 자발적으로 맞을 사람은 거의 다 맞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역당국의 호소에도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접종의 속도가 붙지 않자 문을 닫는 접종소도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규모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던 건물 앞에 와 있습니다. 접종 대기자들로 북적였던 접종소는 폐쇄된 이후 정막만 가득합니다. 여름 내 집단 면역 형성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델타 변이 확산세도 가파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신규 확진자 가운데 83%가 델타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캘리포니아주는 주 정부 공무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246,000 Californians should be vaccinated. And if they're not vaccinated and cannot verify that they've been vaccinated, we are requiring that they get tested. 특히 젊은 층의 접종률 올리기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18세에서 24세 사이 접종 완료율은 39% 남짓으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연령층의 25%는 앞으로도 백신 접종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So I think that kind of stems from a place of misinformation that they're getting, either online or through conversations that they have with other people, or through news sources that aren't like giving the correct information. 가을 학기를 앞두고 미 접종자들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의무화 조치를 취하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소속 9개의 학교는 접종을 완료한 학생들만 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백신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공공 보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Perhaps your medical situation or your religious situation or just your fear of the vaccine and they shouldn't be uneducated because of it. Colleges that have all these scientists working for them and labs to test stuff if they believe that the vaccines are safe then I think everyone should listen to that and follow that so we can keep everyone safe. 백신을 다 맞은 상태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염성 높은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된 미국에서는 젊은 층을 포함한 30%에 달하는 백신 거부층의 접종이 재확산 차단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YTN 월드 최음입니다. 델타 변이가 발견된 필리핀에서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열악한 접종 체계와 가시지 않는 백신 불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당국은 백신 증명서를 통해 모든 실내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지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백신 접종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필리핀 세부의 한 쇼핑센터.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필리핀에서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예약 후에 접종 장소에 방문해 대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백신 분량만큼 예약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 당일 보급된 백신이 소진되면 지정된 날짜 없이 재방문해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었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예약하면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이러한 불편한 접종 시스템과 백신에 대한 불신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백신 독려에도 접종률은 쉽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There are rumors man good nga nahitabo nga naay murag dili 100% accurate ang vaccine. 지난 4월 하루 15,000명을 넘는 신규 확진자들을 기록한 이후 지금도 매일 수천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보건 당국이 발표한 델타 변이 감염 건수는 47건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집계한 것보다 훨씬 많은 델타 변이 감염 환자가 있을 것이라며 감염 폭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Cases of cough, fever, coryza and abdominal pain. Abdominal pain and LBM. And that it's very difficult to assess if the Delta variant is already here or not. But really it's scary. 문제는 병원조차 감염 확인을 위해 신속 진단 키트를 사용하다 보니 확진이 돼도 변이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If there is two or three of that one that is positive, how can you trace? If the parents are very, very, they don't like to have their kids examined. 일부 지방에서는 집중 치료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의료 시스템 붕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당국은 마닐라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한 지역부터 백신을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8월 25일부터는 공공기관은 물론 마트나 백화점 등 실내시설을 백신 접종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형 백신 사고로 백신 트라우마가 깊은 필리핀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보다는 사실상 접종을 강대한 당국의 유인책이 백신 접종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YTN 월드 이지수입니다. 세계적인 델타 변이 확산으로 중국도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일부 지역은 미접종자에 대해 차별을 두는 백신 강제안까지 내놨습니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물백신 의혹을 받는 자국산 백신의 변이 예방 효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긴 줄을 이루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가 한 달 새에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중국 광동성은 지난 5월 델타 변이 유입으로 지역 감염이 늘었다가 핵산 검사인 PCR 검사와 이동 제한 등 엄격한 방역 조치로 재확산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지역 인구의 약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면서 감염세는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最近呢深圳这边的疫情呢好转了很多大家的生活也自然规律了一些我自己的感受也是有一定的提升 광동성은 비교적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장수성 난징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어 난징 전 주민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전체 인구의 70% 이상 접종 완료를 목표로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 접종을 독려 중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접종도 시작된 가운데 중국 내 백신 누적 접종 횟수는 15억 회분을 넘어섰습니다. 虽然说国外有些人或者说一些国家其实不太相信中国的疫苗嘛，但是事实证明，在中国全面疫苗的情况下，这个其实没有必要去担心。 문제는 백신 접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역 당국의 원칙과 달리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저장성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이나 도서관 등 공공장소 입장을 금지했고 허난상의 한 지방정부는 국공립기관 출근을 막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급기야 부모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녀의 학교 입학을 유예한다는 지역까지 나왔습니다. 생계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접종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에는 다른 백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일단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지역에서 건물 내로 출입을 할 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너무 강압적인 것 같긴 하지만 중국이니까 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최근 회의에선 중국산 백신이 델타 변이에 예방 효과가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중국산 백신에 대한 몰백신 의혹이 거셉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백신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예방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YTN 월드 박준입니다. 다른 유럽 나라와 마찬가지로 슬로바키아도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입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꺾였지만 여름 휴가철 이후 델타 변이 확산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빠른 집단 면역 형성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당국은 백신 복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으로 접종률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최동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슬로바키아는 다시 일상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전 국민 코로나 검사 시행 등 강력한 방역 규제 이후 한 달 넘게 하루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정부는 봉쇄 대부분을 완화했습니다. 문제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백신 접종률.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접종 신청률이 저조해 구매량 대부분을 러시아로 돌려보냈고 지금은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백신을 접종 중입니다. 보통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스푸트닉을 접종받는데 제 주변에 스푸트닉을 접종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슬로바키아의 1차 접종률은 40%대로 유럽연합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 6월부터는 접종률 상승폭도 주춤해졌습니다. 낮은 확산 규모에 접종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데다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이 낮은 접종률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민 수백 명이 국회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집단 면역 형성 계획이 늦어지면서 당국은 휴가철에도 국내에 머물 것을 권장하는 등 델타 변이가 확산할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 vyzýva ľudí, aby sa dali zaočkovať a takisto zriadila registráciu pre Slovákov, ktorí idú do zahraničia, aby bolo pod kontrolou cestovanie.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동료책도 눈길을 끕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8월부터 최대 당첨금이 27억 원인 백신 복권에 두 번 응모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를 설득해 백신을 맞게 한 경우에는 4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고령층 접종을 유도할수록 보상액이 커지는 방식으로 한 명이 최대 50명까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Ja sa taktiež zúčastním očkovacej lotérie a myslím si, že týmto zvýšime mieru zaočkovanosti. 백신 미접종자를 소개해서 접종을 하게 할 경우 소개한 사람에게 1회에 60에서 90유로의 상금을 주는 제도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가운데 슬로바키아의 백신 접종 유인책이 변이 확산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YTN 월드 최동섭입니다. 태국 사람들의 김치 사랑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